이번 이야기는 지난 5월 14일 소재 공모 게시판에 올려주신 김애리님의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고추 수확은 할 수 있겠어? 해야죠. 일꾼들도 다 맞춰놨는데. 첫 농사 치고는요 고추가 아주 실하게 열렸더라고요. 동봉애비 애 많이 썼어. 아유, 뭐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시죠 뭐. 새참 든든하게 준비해. 고추 따는 게 힘이 제일 많이 쓰이는 일이야. 네, 어머니. 동선 못 무거우니까 나하고 새참 준비하자고. 어머, 안 돼요, 형님. 제가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. 수확할 땐 인증샷 찍어야죠. 뭐를 찍어? 기념사진이요, 형님. 별걸 다 한다. 뱃속에 있는 애기랑 찍으려고요. 우리 고추농사 잘 된 건 순 우리 애기 덕분인데. 마미, 너는? 물론 우리 쩡보기도 1등 공신이지. 많이 먹어? 응, 마미. 어머니. 응. 출근하냐? 예, 자, 다녀오겠습니다. 잠깐 들어와봐. 예? 예. 왜요, 할머니? 너 이 할미한테 증손주 언제 보여줄 거야? 예? 아, 예. 아, 그게. 웃을 일이 아니야, 인서가. 너한테서 쉰 냄새 나. 예? 아이, 할머니, 신내는 무슨. 저 아침에 샤워했어요.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거야? 농사철이나 좀 지나야죠. 할미 늙었어. 한정없이 기다릴 시간이 있는 줄이나 알아? 걱정하지 마세요, 할머니. 할머니 시간 많으세요. 그거 제가 보증한다니까요.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할머니 뭘 하세요? 무슨 걱정하시던 것 같던데? 맨날 그 걱정이시죠, 뭐. 뭔데요? 나한테 신냄새가 난대요. 정말 그래요?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. 안녕. 어디 갔다 와요? 가게 라면 사러. 늦잠 잤어요. 밥은 한 톨도 없고 해먹자니 귀찮고. 그렇다고 아침부터 라면을 먹어요? 에이, 먹고 싶어서 먹나요? 굶는 거보다 나으니까 먹지. 두 사람은 아침밥 드셨나? 먹었죠, 그럼. 뭐하고 먹었어요? 된장찌개, 나물에, 갈치에, 호박전에. 이거 완전 고문이야. 아, 그러게 뭐하러 먹나 그래. 응? 늦었어요. 먼저 갈게요. 예, 같이 가요. 저기요, 밥 먹어요, 밥. 제시! 내 모습이 왜 이렇게 한심해 보이나 그래. 병이 안 걸려서 다행이야. 걱정이란 말이야? 다 해요. 상무이상! 드디어 고추 첫 수확하네. 와줘서 고맙다. 일당 준다는데 당도 놓아야죠. 그럼. 이거 첫 수확인데 말이야. 뭔가 기념될 만한 일 해야지 않아? 돼지 머리에 막걸리든가 말이야 이거. 걱정 마세요. 지금 새참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예? 저요. 언제 고추 땄어요? 아니 내가 무슨 고추를 따? 아 근데? 아니 저기 휑한데?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어제까지 주렁주렁 달려있던 고추 이거 다 어디 간 거야? 여보, 이게
어떻게 된 일이야? 요 주인이 안 땄으면 요건 필시 손을 탄겨. 아니 그럼 이 도둑이 들었단 말이야? 아, 그런 것 같아요. 움직이지 마, 움직이지 마. 왜 그래요? 이거 이 발자국 이거 지금 난 거 아니지? 어제쯤 난 거 같은데 밤에 비 왔잖아요. 이거 내 발자국도 아니야. 당신 발자국도 아니지? 어? 그치? 어, 나는 어제 고추밭에 오지도 않았어. 그렇다면 이 발자국이 범인이야. 남자 발자국 같진 않은데? 이거 요 정도 크기면 이거 여자 발자국이야. 아니 발이 작은 남자도 있지. 경찰 불러. 아 이제 이거 한 줄 없어졌다고 경찰을 부를 것까지야. 이거 한 줄? 이게 저거? 야야 농사꾼한테는 농작물 하나하나가 다 자식 같은 뱀이여. 에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그래. 내가 이거 누가 범인인지 꼭 잡고 말 거야. 어? 아 경찰 부르라니까. 아니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? 예, 조사하고 갔어요. 뭐래? 알아보기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어머님, 미숫가루 주세요. 아니요. 사방님. 아, 예, 고맙습니다, 형수님. 형, 미숫가루 먹어요. 어, 그래. 경찰도 그래요. 안 그래도 민생은 뭐 넘치는데 뭐 고추 한 조절 없어졌다고 뭐 내일같이 뛰어주겠어요. 도둑은 그냥 내 손으로 잡는 도리밖에 없어요. 무슨 방도가 있는 거야? 아유 뭐 밤낮으로 고추밭 지켜야죠 뭐. 고추 도둑이 발자국 남겼으니까 그걸 증거로 찾아보기도 하고요. 발자국 갖고 찾을 수 있어요? 제 생각으로는요 타지 사람 같진 않아요. 우리 동네 아니면 옆 동네 사람일 것 같아요. 그건 왜요? 만약에 오토바이나 차로 훔쳤으면은요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바퀴 자국이 남아있었을 거예요. 근데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. 그거는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거죠. 네, 제 생각도 그렇고요. 아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동네 사람 의심하면 되겠어? 아 그래서 저 신발 사이즈 다 재왔으니까요. 알아서 할게요, 큰 어머니. 아이고, 무슨 일이야 그래? 안녕들 하세요. 예, 주민이요. 예. 아주머니,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? 내 신발 사이즈는 왜? 아, 그냥요. 아니, 왜 그래요? 뭐 신발 선물하려고 그러는겨? 나는 11분이요. 응. 나는 이 김과 문사고 같어. 아, 저 문수 같은 거 잘 모르겠고요. 몇 면이 신으세요? 아니, 그 신발 가게 하면 11분 달라면 다 알아서 줘. 저 두 어르신은 됐고요. 아주머니, 아주머니 저기 몇 미리 신으세요? 난 250mm요. 어? 저, 발이 크시네. 진짜 250mm예요? 거짓말 아니죠? 그런 걸 뭐하러 거짓말을요? 우리 며느리는 손발이 커. 그래서 어른들한테 도둑놈 발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니까. 도둑놈 발이요? 혹시 그러면... 그려. 이 발로 너네 집 담뜬 얹고 서리도 혀고 그렸어. 정말이에요? 아이고, 아이 종복 엄마한텐 농담도 못한다니까. 어머머머, 저 농담할 게 따로 있지. 저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요. 아이씨, 아무튼 수고들 하세요. 야.